밤늦게 수고가 많네. 예. 쪼그리 앉아 토하는 신용을 하게. 왜 그러십니까? 저 오페 김포졸인데 체한 모양이다. 어떠냐? 괜찮겠느냐? 예. 너희들은 가보거라. 예. 수고하십시오. 자, 일어나게. 저기 뭐가 떨어져 있네. 참 사람 어리석기네. 왜 그러시나? 부른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 반짝 들어라. 누구죠? 주동민을 모시러 왔다. 길이 돌아 꿇어 앉거라. 두령님. 지금부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버트라는 게요? 사람이 다쳤어. 누가 다쳤다는 게요?
별일 없냐? 예. 밤늦게 고생이 많구나. 예. 몇 놈이나 들어왔느냐? 처음에 포졸복장을 한 놈이 복면을 쓰고 들어와 소인에게 단총을 겨누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와 우리들을 묶었던 놈의 얼굴은 못 봤습니다. 처음 들어온 놈이 의원님 머리와 제 머리에 무명천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이 놈들이 씌우고 간 무명천과 끈입니다. 청안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놈들은 뭘 하고 있었던 게야? 제 생각으로는 보청 안에서 누군가 아래적과 내통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두령놈이 달아나다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보청이 포졸들에게 항구령을 내리고 어저께 입직했던 포교와 포졸들을 불러 모으거라. 내 군율로 다 쓰겠다. 명을 받들어 거행하겠어. 홍포순이 계시오. 안 그래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침에 입직 사려고 나갔더니 포청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망고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우리의 소행으로 알고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몸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날 수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어디엔가 살아계신다면 피씨 기별이 올 겁니다. 기다릴 틈이 없다. 포도청에서 두령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내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물을 참다. 예. 좀 어떻습니까? 다행히 의식은 찾으셨습니다. 행수님과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태청으로 건너오시지요. 예, 금방 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방금 들어왔다 나간 아씨의 여각입니다. 그럼 전왕자가 돌아가신 성초씨의 딸이냐? 예. 날 좀 이어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리가 위험합니다. 곧 아래 팩이 연통을 해서 포순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살긴 틀린 것 같다. 포수님 답지 않는 말씀입니다. 곧 쾌차하셔서 걸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저대로 있게 할 겁니까? 조만간 모시고 나갈 테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기동도령이 숨겨달라는 사람이 아래적에 두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포도청의 포교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래적의 두령입니다. 왜 옆에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짝배의 부탁입니다.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발각되면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김포교가 책임지기라고 시작한 일입니다. 김포교를 믿어주십시오. 왜 만덕이까지 끌어들여 이런 일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안해서 입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두령님은 좀 괜찮습니까?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넌 아무것도 모른 채 입 닫고 가만히 있거라.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밤은 소인에게 일생일대의 광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비록 소인 미천한 놈이지만 사람은 알아보는 놈입니다. 그래서 형수님의 상단을 따라가겠다는 말도 했던 겁니다. 양심을 가진 백성으로 아래족 두령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손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아무리 날 믿는다 해도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행수님이 아래적이라는 것을 어제야 알았습니다. 네가 잘못 짚었다. 난 아래적이 아니다. 그럼 왜 두령님을 구해주셨습니까? 그건 네게 말할 수가 없다. 제게 털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행수님이 아래적이라면 저 또한 아래적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어주십시오. 왜 절 못 믿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저리 가거라.